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저도 모르게 뽀뽀를 해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궁금했어요 그냥 갑자기. 나 지금 미쳤다 진짜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땡기면 얘가 아 미친놈아 이럴 것 같은 거야. 그럼 치게 냅둬? 그래서 아니.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6년 절친인 남사친이 있는데요. 요즘 이놈이 자꾸 남자로 보입니다. 일 얘기할 때 가끔 좀 멋있고 조카 태어나고 조카 바보 된 것도 의외고 원래 잘생긴 건 알았는데 더 잘생겨 보이고요. 잘생긴 거 아는데 뭘 친구야. 지난주에 둘이 술을 먹는데 얘가 자꾸 저를 걱정해주고 다정하기도 해줘서 저도 모르게 뽀뽀를 해버렸어요. 기억이 듬성듬성한데 뽀뽀는 확실히 했습니다. 오늘이 이틀째인데 연락은 딱히 없고 너무 신경 쓰여요. 만약 사귀자고 했다가 차이면 6년 친구 잃는 거겠죠? 그냥 실수했다고 하자니 제 마음은 안 그래서요. 남자는 아예 관심 없으면 여자를 친구로도 안 만나던데. 합리화하고 있다 지금. 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뽀뽀를 해놓고 이미 뭐 친구를 잃네 말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아, 나는 가장 궁금한 건 이게 정말 쪽인지 레벨. 술을 이렇게 먹고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는 그냥 입만 대고 빠진 것 같진 않은데. 다정다감하면 네. 뽀뽀해줘 원래? 나 엄청 다정다감한데 한 번도 뽀뽀 받아본 적 없는데. 네. 친구더라도 단둘이 술 마시는 자리가 많고 이러면은 그냥 단순 친구는 아니지 않나. 아 근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친구로 지낸 지 6년이 됐다고 그랬잖아. 6년이면 그렇게까지 오래된 것도 아니다? 친구도 아니지 솔직히. 저는 6년 정도 친구면 거의 동반일 때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네? 어떤 마음의 온도가 비슷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친구가? 저는 항상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남사친, 여사친 없다.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무인도에 떨어졌어, 둘이. 술 익소. 석양 저. 석양이 노래 나와. 안 져도 그럴 수도 있어. 오아시스 막 있어요, 막. 바다에 막 야자수 있고. 뒤에서 밴드 나와요? 아니 그럼 달라지나일까요?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때 어느 정도 내 조건을 충족 안 하면 이 사람이랑 친구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치 그치 그것조차 호감이지.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탁 스파크 터지면은 모른다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호감이라는 게 사랑이 빨간색이고 아무 감정 없는 게 화이트라고 치면 흰색을 치면 흰색 아니면 빨강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흰색 사이에서 핑크도 있고 주황도 있고 그라데이션처럼 컬러가 있는데 아까 딘딘 말처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호감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생 화이트라고는 볼 수 없죠. 너 윤주도 처음에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 그쵸. 라디오 네, 라디오 같이 오래 하고 그냥 근데 뭐 딱히 연락을 한다거나 그 정도도 아니고 만나면 뭐 재밌게 얘기는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궁금했어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인사치레로 그냥 뭐 괜찮았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트인 거죠.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이제 사귀게 된 건데. 친구가 이성으로 딱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뭐지? 막 이런 포인트 있잖아. 있지. 약간 막 BGM 나오는 느낌 있잖아. 옛날 노래 중에 그거 알아요? 홍지호의 프로포즈라고? 그 노래가 나와. BGM으로 깔리는 것처럼.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봐. 제일 대중적인 심쿵이 왜 길 가다가 왜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걷다가 차가 와요. 이걸 땡겨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땡기면 얘가 아 미친놈아 이럴 것 같은 거야 나한테. 그럼 치게 냅둬?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즘은 딜레마가 이걸 땡기면 계속 뿌리는 것 같으니까 못 땡기겠는 거야. 네, 알겠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야 이제 사연자의 타이밍이. 맞아. 이틀째 이 남자한테 연락이 없어서 미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도 미칠걸요? 똑같이? 머리 쥐어 뜯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미쳤다 진짜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신학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많이 좀 더 독한 것 같아. 어차피 두 가지잖아요. 어차피 호환인 불호인데 연애냐 우정이냐 이걸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사실. 자기도 뭔가 이게 발전됐다가 친구 관계 깨지는 게 겁나니까 고민하는 이틀인 것 같고 슬프게도 막 이게 불호면 뭐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 준비하고 있는. 최악의 경우는 그거지. 그냥 없었던 일처럼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을 수 있어. 정말 이 다음이 그 동전 뒤집기랑 똑같아. 사실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나 같으면 말할 거야. 어? 야, 우리 지금 뽀뽀한 지 지금 3일째지 이렇게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쿨하게 그냥 나면 내 말 내 화법이라면 이거야. 입술 이모티콘 막 보내고 기억나? 지금 호랑 호 상태면은 그게 귀엽지. 아, 야, 크크. 모르겠다. 그럼 오늘 밤 하고 또 이렇게 나도 입술 이모티콘을 보내겠지. 내가 남자 입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놀랬을 거 아니야. 그치.
솔직히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친구가 갑자기 남자로 보이고 꽤 오랜 시간 이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도 이 여자 사연자에게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니야. 있을 동안 머리가 너무 아프겠지. 플러스 여자랑 똑같은 마음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거 술 취해서 그냥 그렇지. 장난일 텐데 아, 내가 지금 맞아, 맞아. 내가 지금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을까. 이 사연자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한 번 더 보자 그래 그냥. 야 뭐해? 뭐 언제 볼까? 이번 주에 보자. 또 뽀뽀해. 또 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놈의 액션을 봐야 돼. 근데 사연자가 이렇게 사연을 우리한테 보낼 정도면 이미 제가 봤을 때 친구 관계는 종료한 것 같고 남자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사실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좋아한다고? 고백으로 네. 아예? 네, 아예 고백으로. 아... 뭐, 뭘 기다리나. 어, 진짜? 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어 보면 그수는 나고 관계된 나 하나 발효 한마디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그 소리가 바닥까지 닿게 조심 하고 영화 상태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말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마 편하게 들어줘. 아니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하나